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와, 제가 대만에서 팬미팅을 하다니 참 감사하네요. 아직까지 대만에서 활동한 적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먼 곳에 있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으로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시는 대만 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지만 선물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용돈을 모아서 표를 사고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오신 그 마음들이 예쁘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려요. 한국 팬미팅 때 한 분이 이러셨어요. 너를 위해 살아! 라고.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가족과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다른 사람의 삶을 공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 이 배우 좋아해 했을 때 야, 너 정말 멋진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멋진 사람의 팬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배우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물질이 아닌 기도와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요. 서로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요. 늘 감사한 분들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우, 참. 谢谢，谢谢大神。 처음으로 대만에 와서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我应该是只能跟大家说我真的非常非常非常的感谢大家。또한국에서도응원하러도시고因为在韩国也是大家都为我支持我。언어도다른나라에서因为语言我们语言不同的国家嘛。我们한마음한뜻으로저를응원해주신분들께정말진심으로사랑합니다同一个心同一天同一个语言这样子爱我그래서저도 뭔가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기 위해서 所以为了就是我想就是哎有用有什么东西我们大家变成一个一家人的那种感觉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所以我也准备了一个小小的礼物送给大家. 그 마음이 다 잘 전달될 것 같고 또 잘 소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希望大家能够感受到我这个小小的礼物心意. 이 곡은 대만에서 많이 알려진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听说这首歌曲呢啊台湾人都知道耳熟能详的歌曲 아까 음악의 신 게임을 통해서도 잠깐 들려드렸는데 我刚才不是玩游戏的时候其实唱哼唱一小段给大家听的 영화 나의 소녀시대의 OST인 작은 행운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我的少女时代这里面的主题曲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我希望你为我唱这首歌.
크게 크게 불러주실 거죠? 야, 참다하셔야겠네요. 好. 이마 잘 간직하고. 我会记得大家的这颗心. 잊지 않고. 我不会忘记. 감기로 보답하겠습니다. 我会好好的回报大家的. 크게 불러주셔야 돼요. 你一定要唱大声一点哦. 是的，我们先谢谢他写了一封这么感性的信。在昨天抵达台湾之后，我们连夜的翻译，大家应该也有偷偷擦眼泪。但没想到他的惊喜之外还有惊喜，这个对我来讲也是惊喜，因为。